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형찬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서울엔진이라고 합니다. 신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우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요. 네. 우렁찬? 우렁찬, 우형찬. 그 어감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어렸을 때 별명이 교과서에 우렁찬 함성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 별명이 우렁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의원직을 하시면서 이런 우렁찬 기운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많이 필요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국가에 또 서울시에 또 지역에 이야기할 때 큰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힘찬 기운을 막 받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전에 로마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모든 서양의 발전한 나라들의 제국서부터 최신 국가들까지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바로 교통입니다. 비행기와 철도와 도로와 항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교통이 갖추어졌을 때 그 나라는 발전하고 그 제국은 계속해서 커나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만의 교통을 보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경기, 인천의 헤드쿼터, 즉 본부 같은 곳이거든요.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감시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단순히 교통이 편리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약자인분들도 편리하게 교통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곳이 바로 교통위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이 또 우리나라의 수도다 보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런 더 크게 관리를 하고 또 돌보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어떤 업무들을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교통위원회 7년째 있습니다. 초선을 교통위원회에 있었고 교통위원회 초선 4년간은 늘 비판과 견제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리 높여서 싸우고 집행부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재선이 되면서는 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통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저희 교통위원회 11명의 의원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또 교통위원이 아닌 분들의 의견도 다 들어야 돼요. 저희 서울시 지금 110명의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적절하게 균형에 맞춰 지역에 맞춰서 또 그다음에 교통수단에 맞춰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교통을 위해서 좀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정말 수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하철 있죠. 예. 시내버스 있죠. 네. 마을버스 있죠. 네. 전세버스 있죠. 택시 있죠. 네. 다양합니다. PM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것이요? 퍼스널 모빌리티 우리가 개인 요즘 많은 뭐 싱싱이 같은 게 이렇게 돈 내고 타고 다니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고 다니고 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특별히 강조한다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구의역 사고에서 그 일하는 노동자가 죽었고 그다음에 공항 김포공항역에서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 요즘 정말 마음 아프지만은 가끔 이제 우리 인도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도 있고 빠른 교통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드론 택시도 앞으로 나올 테고 교통의 다양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될 텐데 그보다 앞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거든요.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이 담보된 상태에서 발달되는 교통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이것이 저희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이고 그쪽으로 정책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전. 안전을 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뭐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람의 생명이
아사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의 저뿐만이 아니라 네. 시의원도 그렇고 서울시 정책 담당자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앞서서는 안전,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편리성, 그다음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지속 네. 발전 가능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네. 특정해서 하다 보면 그 다음 또 이런 현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또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네네. 어떤 정책만이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또 섭섭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저희는 안전. 네. 그렇죠. 아무래도 편리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지만 그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저기 지역 주민들도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체분들도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맥도날드 예. 그다음에 뭐 카페 여러 가지 이제 주유소도 그렇고요. 네. 차량이 들어가서 나오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은 담보가 됐는가? 그런 담보 없이 편하게 차에서 타고 주문해서 가고 이런 부분들만 지금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실 과정에서 도로는 보행권을 뺏기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많아지면서 또 교통 혼잡을 좀 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차가 막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줄에 제가 잘못 서 있었던 네. 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뭐 교통 점유용 사용료를 여러 가지를 내기는 합니다만 네. 결국은 뭐 인기 좋은 매장들 같은 경우 한 개 차선을 완전히 이제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업체들을 불러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인터넷으로 미리 앱으로 주문을 하고 빨리 받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다음에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안전 도우미를 배치해서 빠르게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다. 네. 하지만 결국 차는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서울시 내에 있는 이 인구 밀집도가 또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혼잡한 상황이 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 도심을. 네. 그 말씀은 곧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게 하고 최대한 차를 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수 불편함이 있더라도 네.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취해 나가는 것이 네. 현재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고가도로도 놓고 최대한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으로만 그 교통정책이 취해졌는데 네. 이제는 그게 한계에 도달한 거죠. 고가도로를 놓고 뭐 빠른 직행차로를 놓고 도로를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하나 더 놓고 그것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은 불편함이 네.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라이브인 스루 매장도 편하죠. 차 타고 다니다가 쉽게 먹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안전이 담보되고 네. 또 다른 편리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장의 편의보다는 좀 더 멀리 봐서 그런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네. 할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교통이 좀 더 혼잡해졌다고 느꼈던 게 이제 2020년 작년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거리두기 정책이 나오면서 네.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꺼리는 분들도 생기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에 이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저희 대중교통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일단 아침 등하교 그 학생들이 네. 차를 타지 않고 직장도 최대한 재택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이제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네. 지금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다 지하철은 한 1조 원 이상 재정적자를 보고요. 마을버스 한 6천억에서 7천억. 네. 시내버스가 6천억에서 7천억, 마을버스도 그렇고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전과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 퍼센트? 한 1조 원 정도, 한 30에서 40%까지 최고 피크타임 때는 줄었고요. 전철을 타고 다니면 편합니다, 요즘. 네. 그런데 무섭죠. 이제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출퇴근 또 술자리가 끝나는 시간 9시, 10시에는 또 이제 많이 타기는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그 인원이 그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도 많이 막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악순환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를 빨리 극복을 해야죠. 네. 저희가 방송이니까 지금 마스크를 안 쓰는 거지 원래 저희가 마스크를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완전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좀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들이 다 적자, 심각한 적자를 보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좀 위원회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으신가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적자를 얼마나 최소화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금 요금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금 낮은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다 보면은 저희가 복지나 관광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에 쓰여질 돈이 교통공사나 시내버스에게 투입이 돼야 돼요. 네. 결국은 재정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또 반영을 할 텐데 그래서 네. 지난 8월서부터 저희들의 사실 현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 요금이 6년째 동결된 상태인데 네.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지금의 적자 구조는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인상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고민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네. 작년 10월 이후에 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네.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이 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올리는 부분들에 대한 저항도 있었기 때문에 잠시 네. 또 지금 중단이 고류가, 된 상태인데 네.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을 죄송합니다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가 또 받아야 될 세금이 다른 데 쓰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출마해서 표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지금의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대중교통 요금은 좀 인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뭐 사회적 약자에게는 네. 그 좀 할인 혜택이 더 주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비의 인상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현재 시민들이 정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또 대중교통에 대한 좀 부담이라든지 이런 공포심이 생긴 상황인데 이런 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마스크죠. 예. 네. 첫째도 마스크, 둘째도 마스크. 둘째도 마스크, 네. 셋째도 마스크. 그다음에 거의 교통공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네. 뭐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저녁에 버스 기사님들도 그렇고 택시 네. 기사님들도 그렇고 일단 최대한의 모임을 억제시키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근데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는 거고 예. 버스 노선 한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인근에 있는 버스 회사에서 다 차출이 됩니다. 그 회사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예, 감염되는 게 죄는 아닌데 네.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어요. 저희 교통공사 직원, 버스 기사님들 다양한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부분이 발생되는 빈도가 좀 낮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깝깝하죠, 저희도. 그렇죠. 끊임없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야 운행도 좀 줄였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최대한 일찍 귀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이자 핵심은 마스크를 철저히 쓰기를 원하고 또 철저히 대비하면서 가장 마음의 경각심이죠. 나 코로나 그렇죠. 걸리면 안 된다. 맞습니다. 대중교통이 설 수 있다. 그런 각오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지금 자선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나 하나쯤이야라기보다는 나부터 이 마스크를 잘 써야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운수 종사자분들을 위해서는 좀 위원회에서 어떤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일단 뭐 돈이죠. 아. 네. 국비는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네. 결국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우리가 국비로 개인 택시는 이제 100만 원, 법인 택시 5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네. 같은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로서 법인 택시는 좀
반만 받으면 안 되니 서울 시비로 50만 원을 추가해서 100만 원을 주자. 개인택시, 네. 법인택시를 맞추고. 또 마을버스 기사님들도 참 힘들어요. 마을버스 기사님들한테도 좀 50만 원씩 드리고. 네. 전세버스. 예전에 저희 관광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관광버스로 출퇴근하는 회사들도 많았고. 네. 그런 전세버스가 지금 거의 고사 직전이에요.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저희가 뭐 주말만 되면은 산악회도 가죠. 네. 뭐 아이들 학교 소풍 갈 때 단체로 버스 가죠. 그 수요가 완전히 끊길 겁니다. 그렇죠. 행사라든지 관광 쪽이 완전히.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 늘 아쉽죠. 결국 이거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련 단체 분들을 만났는데, 네. 정말 힘들다. 정말 정말 힘들다.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지원은 한계가 있고 금액은, 네. 한계가 있고 또 써야 될 돈들은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하고 뭐 버스 같은데 방역용품들을 사용하면 그것도 다 수십억 원 됩니다. 예. 저희가 하나 개인 살 때는 2천 원, 3천 원 할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종사자들이 사용할 때는 수십억 원 단위가 계속 들어가고, 네. 버스도 방역해야 되고 마을버스도 방역을 계속해야 되고 그 그러니까. 비용들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들어가지 않던 그 비용까지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네. 또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또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 또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운수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계속 소통과 교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노인과 같은 교통 약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수단이, 교통수단이 바로 대중교통인데, 이런 이 교통 약자분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돈. 일단 저희가 시내버스도 저상버스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최대한 매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저상버스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력 일동선이라고 그래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안 맞추는 것들에 대한 고민, 기술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장애인 분만 아니라 노약자들, 어르신들도, 네. 점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도 관절이 아프거든요. 네. 그분들이 편하게 탈 수 있으려면 이제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통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여자분들은 좀 타이트한 스커트를 입으면 계단이 높을 때 버스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버스 계단이 높았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저상버스가 있을 때는 이동하기도 저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상버스가 나도 이렇게 뭐 옷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 꼭 해야 돼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조금씩, 네. 아직은 젊은데요. 아, 또 어머님을 같이 제가 모시고 이렇게 잠깐 대중교통을 이용할, 네. 때 보면은 정말 필요하다. 편리한 대중교통은, 네. 안전한 대중교통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안전 그다음에 편리.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서도 안전을 치우치면 또, 그렇죠. 우리 교통 약자들은 또 안전으로부터 또 사각지대에 취하게, 네.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또 편리해도 안전이 더 먼저 우선이, 네.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저희가 계속 대중교통 얘기를 버스라든지 지하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교통 약자 중에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장애인 콜택시의 평균 대기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된다라고 들었었는데, 네. 좀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때 굉장히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30분이면은, 네. 아, 한국의 역사를 바꿀 시간이. 그렇죠. 또 이 빨리빨리 민족인 저희, 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30분이 또 기다리는 대기 시간으로서는 굉장히 긴 시간일 텐데, 네. 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결국 이제 많은 증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장애인 콜택시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라는 또 민원도 적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민원들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일 근본적으로는, 네. 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차량을 늘리고 기사분들을 좀 늘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정책적인 아이디어는 뭐 우리 일반 택시들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방법도, 예. 좀 저희 의원들 차원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가만히 있으면 뭐 돈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일단은 장애인 콜택 씨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도 꾸준히 되고 차량도 계속해서 새로운 차가 갈 수 있게끔 하고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다짐하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아마 우리 장애인 콜택 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아실 거예요. 차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버스는 도입을 했습니다. 네. 네, 장애인 버스는 뭐 어디 결혼식 간다거나 간체로 어디 갈 때 우리 저희가 한 명, 두 명밖에 못 타는데 장애인 버스면 한 여러 명이 탈 수가 있으니까 장애인 버스도 이제 도입을 했고요. 예. 더 많이 도입을 요구하셨는데 그때 겨우 두 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 때문인가요? 네, 차량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장애인 부분,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해 줄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느냐. 그리고 또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고 네. 또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좀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네. 그런 게 이루어질 때 좀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나갈 수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콜택시를 일부에서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악용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뭐 좀 간단하게 약속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돌아서 간다든가 아니면 네. 뭐 타 지역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의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돌아갈 때에는 그래도 큰 흐름과 방향성은 장애인 콜택 시에 대해서 확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100원 택시도 있잖아요. 네. 시골에는 저희가 서울에도 장애인 콜택 시가 지원이 안 되면은 그거를 일반 택시에 지원을 하고 네. 그 비용을 또 보전해주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 콜택시를 굳이, 그러니까 물론 휠체어가 있는 분들은 필요하죠. 예. 근데 만일 뭐 또 다른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쵸. 그분들이 활동할 때는 일반 택시를 활용해도 되거든요. 네. 대신 이제 장애인분들이 좀 탑승하실 때는 약간의 네. 뭐 지원을 비용 지원이 네.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훨씬 더 이 대기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지원 방향을 장애인 콜택시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불친절한 뭐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또 많이 얘기하죠. 네. 근데 이게 우리 기사님들도 감정 노동자라는 느낌을 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땐 또 이렇게 또 좀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죠.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만일 돈을 벌기를 원하시면 일반 기업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네. 우리 같이 친절하게 합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될 수 없고 부처님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네. 사람이 그렇죠. 다 늘 24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받고 잘 견뎌낼 수 그건 바로 그 서울시에서 적절한 기사님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네. 그걸 인내를 하겠죠. 그걸 인내를 못할 만큼의 대우를 해주니까 기사님들의 또 좀 서비스가 좀 낮아지는. 네. 그럼 저희 잘못이네요. 시의회가 잘못했네요. 네. 네,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서로 해줘야죠. 예, 이제 좀 이게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런 또 구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교통 약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또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어린이들도 역시나 교통 약자로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지만 또 이런 보호구역에서조차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런 어린이들의 보호를 좀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처벌이 약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가까운 집 앞에서 네.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최근에요. 제가 듣기로 이제 금고 2년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차는 4차선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차선 타로로 가다가 갑자기 확 틀어서 이제 네. 인도로 진입을 한 거예요. 주유소 간다고.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그렇고 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아이가 그 큰 차에
치여서 순간 일어났다가 네. 딱 쓰러지고 이제 곧장 사망했다고 이제 그 사망 사고를 지켜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 대형 트럭에 치였으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순간 일어났다가 이제 숨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한 200m,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에요. 모든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망사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법적인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좀 더 강하게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처벌이 아니하다 보니 좀 우리가 안일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 좀 법적인 처벌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네. 아무리 안전시설물을 갖다 놓고 뭘 한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이게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고 내가 이로 인해서 내 인생도 크게 파괴될 수 있다. 네. 철저하게 안전을 지켜야겠다. 이게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가야죠. 안 그러고 간단하게 뭐 얼마나 집행유예 받고 나오고 벌금 받고 나오고 맞습니다. 반성하면 풀어주고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강한 처벌, 어린이 교통안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통해서 네. 바꿔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서로 많이, 저는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봐요. 네. 정책에 반영하기에 좀 부담스럽고 좀 과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우려는 하지만은 아이들과 또 우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어린이 안전구역 구역 막 30km 이러잖아요. 네. 잘한다고 봐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좀 더 많은 곳에서 차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그 정말 학교 문 앞에서 정말 저는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어요. 신호등은 없었고 횡단보도가 그려진 이제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저한테 빵빵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걷는다고. 네. 그래서 이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이 시민들과 국민분들이 인식 개선이 조금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많이 발전은 했어요. 네, 저는 사실인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들이었으면 얼마나 더 놀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같이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예. 좀 천천히 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가야 되고 네. 끼어들기 잘하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도로가 다 비어있고 그렇게까지 뭐 엄청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좁은 도로에서 빵빵 클락션을 세게 올리시니까 전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도 우리 사회는 네. 지금 긍정적으로 네네.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또 그런 통계나 그쵸? 수치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좀 더 후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 인도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 같은 경우는 다시는 없지 않을까.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런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처벌 강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춰지는 듯한 것은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인신, 인권 침해나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것을 또 한다는 것도 사실은 예. 좀 반론의 여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느낌 때문에. 사람을 무조건 처벌하고 규제하는 쪽으로만 바라보는 시선도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의식을 바꿔나가야 되는 게 먼저지 네. 처벌이 먼저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 예. 둘의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제 입장은 처벌을 강화해서 네. 또 반대쪽에 서 있으신 분들은 그게 인권 침해나 인간을 강제로 규제하려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둘의 가치관이 적절하게 이제 균형을 맞춰 나가야죠. 네. 근데 만약 아이들의 사망 사고가 나가면은 좀 규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을 테고 만약에 아이 그 사고가 줄어들면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그 네. 의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우리가 민주사회로 가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노인분들도 교통 약자시잖아요. 근데 이런 노인분들의 이 보행자 교통사고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르신들이 저희 어머님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었거든요. 네. 근데 참 불편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니까. 네. 몸도 말도 안 듣고
조금만 나가도 턱이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행기를 많이 이제 이용해서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네, 또 지팡이를 짚는 분들도 네, 계시고, 도로에 이상한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노점상들도 있고 불법으로 주차된 자전거, 자동차 너무 많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억제해 나가야지 좀 우리들 어르신들의 보행권이 좀 보장이 될 텐데. 네. 결국 다 우리들의 그걸 다 일일이 또 처벌하면 답이 없네요. 근데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공원이 생기면 다 거기를 모이고. 네. 예. 그래서 횡단보도 좀 큰 크고 넓은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께서는 좀 이제 걸음걸이가 느리시다 보니까 또 그 초록불이 끝났는데도 다 건너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건 인식 부분이겠죠. 저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네. 예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씽씽 갔는데 요즘은 또 어르신 많은 운전자분들이 차 서서 비상 깜빡이 켜고 네네. 그분이 지나갈 때 계속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저기 긴급 그 앰뷸런스들 다닐 때 네. 잘 안 비켜줬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비켜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 와중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뭐 강동에서 발생한 뭐 응급 환자를 가로막은 택시 기사 사건이 있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더 좋아진 부분도 네네. 있지만 아무튼 그 부분들은 좀 많이 발전을 해나가야죠. 의식에서. 네. 그리고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개인이동수단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있잖아요. 네. 전동킥보드가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만큼 이제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이게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보니까 관련 사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일단은 아무데나 세워놓고 하죠. 네. 인도에다가 널브러 놓고 사실 잘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디서든지 10에서 20%의 그 좀 악용이라고 하면 좀 그냥 훅 두고 가시는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게 아이들 다니는 인도에다가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고 예. 차도에 널브러질 수 있고 이면도로에다가 있으면 차가 다 못 다녀요. 그럼 누군가가 치워서 걷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남들은 우리 구두를 닦으시는 분들도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요. 그다음에 노점상 분들도 합법적인 노점상들 경우도 도로 사용료를 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내요. 우리들의 공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으면서 네. 그럴 권한을 준 건 없거든요. 다만 그분들로 인해서 피해물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하긴 하죠. 차도 덜 타게 되고 근데 우리들의 편하게 다닐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권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 휠체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권리, 자동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권리들은 침해당하고 있고 또 그 도로 같은 경우에서 싱싱이가 킥보드가 휙휙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정말 그리고 도보에서도 너무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보행자분들도 좀 위협적인 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 둘이 타고 다니고. 예. 저 세배명도 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단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들어왔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걸 적절히 규제하고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검토가 부족을 했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이게 막 불법 주차돼 불법으로 이제 방치된 PM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에 대해서 이제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거는 수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 수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도 지금 고민을 하고 물론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게 잘못됐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 네. 또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과태료를 좀 부분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뭐 피해 업체에서도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 교통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같이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먼저 이제 당장 불편하니까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늦은 밤 시간에 깜깜한데 그쵸.
도로가 안 보이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PM이 얼굴을 있으면 몰라요 저희가. 또 어두운 밤에 그냥 휙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서 처음에 편리한 제도가 나왔으면 그거에 맞춰서 부작용 없는 조례를 통해서 적절하게 규제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게 초반에는 속도 제한이라든지 뭐 안전 뭐 착용에 대한 의무가 없다 네. 보니까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난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측근 중에서도 그 킥보드를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서 좀 위급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조정이 조금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안전모 착용 의무화라든지 네.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처음 서비스가 나왔고 네. 요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규제하고 방향성을 잡는 작업들은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또 교통 관련해서 이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는 제 지역구가 이제 양천구 신월동인데요. 아, 네. 김포공항 바로 활주로 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렇죠. 착륙하는 지점에 예. 비행기 착륙이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쪽에 피해가 되고 네. 그다음에 부천시, 경기도 김포까지 아. 굉장히 소음이 시끄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조금 난데요. 코로나 없을 때는 정말 2, 3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뜨고 내렸어요. 그렇죠. 2.4분에 한 대씩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니까 네, 해를 거듭할수록 이 해외 여행객 수가 엄청 늘어났었으니까 네, 네 그럴 법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선 저가항공사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TV를 보다가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TV 소리가 안 들리고 그다음에 아. 우리가 요즘은 다니면서 전화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비행기가 전화 지나갈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춰야 됩니다. 안 들리니까. 아. 그 정도로 소음이 심한. 네, 우스갯소리를 연인끼리 사랑 비행기 한 10초 지나가거든 씩 하고. 해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네. 그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비행기가 안 뜨고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집중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되고. 뭐 지금은 이제 건축물이 시설물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아이 비행기가 지나갈 때 아기 신생아 귀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시끄러운데. 문제는 이 고통은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연결되는 창이고 하니까 네. 비행기가 다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몇 가지 지금 개선했으면 하는 게 네. 저희가 인천국제공항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예. 아직 안 가고 있고 더 국제선을 늘린다. 두 번째는 이 비행기를 운행하는 쪽이 국토교통부잖아요. 네. 가해를 일으키는 곳이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러면서 피해까지 또 국토교통부가 해요. 아. 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나 의사니까 이거 전치 2주야, 3주야를 결정해 주잖아요. 그런 모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행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네. 환경부에서 소음 측정과 피해 보상 대책은 환경부에서 해라. 그게 좀 합리적이겠네요. 네. 국제선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국내선 다니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한다. 네. 비행 김포공항을 옮기지 못하는 하에서는 우리도 감내하겠다. 다만 그렇다면 이제 국제선은 좀 옮겨달라라는 네. 부분이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공항이 옆에 있다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시끄러우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만 남게 되죠. 네. 노인 비율이 20% 이상 되고 그다음에 비행기 착륙하게 되니까 고도 제한이 걸립니다. 아파트를 12층 이상 못 짓게 되거나 8층 이상 못 짓게 되거나 이렇게 하늘을 보면 비행기 바퀴가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지역이 쇠퇴하고 기업이 떠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전철이나 뭐 지하철 같은 것이 못 들어오고 왜냐면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그러면서 낙후된 시설만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소음 피해를 좀 우리가 같이 네. 뜻을 모으자. 그래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예. 거기에서 지원이 돼서 지금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 피해 주역 주민센터라는 또 기관도 만들어서 네.
일단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공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책적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소음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비행장이 있는 공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고 그러니까 소음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만이 아니라 네. 부산에도 있고 그렇죠? 제주에도 있고 다 모여서 연대해서 전국에 공항들이 있으니까 네, 국가로 하여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좀 대안을 달라 그게 앞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또 이제 환경부에서 소음 측정과 대책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수원공항 같은 경우나 군산공항 같은 경우 이제 국방부죠. 네. 전투기 소음. 아, 그러면 더 심한 소음이 날 수가 있나요? 아, 네. 전투기 소음 굉장히 심각하고. 아, 네. 근데 훈련이 없을 땐 좀 낫죠. 네. 민간공항은 끊임없이 예, 계속해서 뜨고 내리는 거고 군공항은 네. 뭐. 폭격하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군산공항도 직접 다녀왔는데 네. 소음이. 아, 말도 못할 정도로요. 네. 그렇군요. 수원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이게 주거라는 공간은 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안락한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소음이 들린다면은 저 같아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왜 살인 사건이 네. 날 정도. 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님비라고 해서 배척하자라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공항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거부하지 못하고 또 쓰레기 조각장도 그렇고 네. 화장장도 서초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없었으면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게 그런 시설들이 또 동네에 있어야 되고 그게 딜레마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우리 신정 2호선 신정 차량기지나 분자 네. 차량기지나 지역을 옮기고 싶어해요. 방화 차량기지나 다른 곳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그래 우리 고양시나 김포시에서는 우리 5호선을 우리까지 연장을 해줘. 그럼 우리가 차량기지 받을게. 근데 어떤 곳은 차량기지는 못 받겠고 연장만 해달라. 또 어떤 곳은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갈 테니까 쓰레기 처리장도 같이 좀 받아줘. 그건 안 받을 거야. 그럼 우리도 안 해. 그러니까 지역 간에 이제 그런 갈등도 발생하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지역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으신가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제 PM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네. 도입된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 네. 규제만 해서는 되지 않고 또 지원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절한 지원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네. 찾고 해서 지하철, 버스, 택시, 또 마을버스, 그 다음에 PM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건 아직은 안 나왔는데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어. 뭔가 좀 우리가 우버가 들어오다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례나 법적인 규제가 적절하게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PM도 이미 도입이 된 걸 갖다가 단순히 규제를 통해서만 막아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규제와 지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해줘야죠. 네. 그걸 이제 조례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사업주는 단순히 지원만 한다 그러면은 조금 방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규제도 한다라는 또 조례도 같이 해서 네. 사업주분들께서 보다 책임감 있게 뭐 직접 한번 만나면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잘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지금 PM 사업하시는 부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찾아가고 그 조례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고 또 그런 조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보다 안전하고 또 보다 편리한 그런 교통 서비스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저희도 소망하면서 네. 또 같이 함께 응원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서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통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 편리한 교통,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교통, 그리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